호하. 귀멸이 칼날이 작가인 고토게 코요 아루는 어렸을 때부터 조조의 기묘한 모험 팬이었어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귀멸이 칼날 주요 배경으로 설정했으며, 귀멸이 칼날 내에서 오니들을 물리치는 기살대의 주 9명은 블리치의 호정 13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관객들이죠. 또한 작품 내에서 자주 들어가는 개구요소들은 주로 은혼에서 나온 대사들에게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토게 코요 아루가 다른 회사가 아니라 점프회사에 본인의 작품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유도 본인의 은혼의 광팬이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사실 귀멸이 칼날은 고토게 코요 아루가 신인상 받았던 단편집에 사냥이 과하면 사냥당한다 라는 단편집에서 시작한 작품인데, 이 단편집이 마음에 들었던 고토게는 이 이야기를 더 연재하고 싶어서 사냥이 과하면 사냥당한다를 기반으로 귀살이 나가레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귀살이 나가레의 주인공 나가레는 장님, 외팔, 의족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고, 편집자가 이런 요소를 가진 주인공은 소년점프를 보는 시청자들과 잘 맞지 않아요 라는 평가를 내려서 고토게는 이야기를 바꾸는 대신 카마도 탄지로로 주인공을 바꿨는데, 그게 바로 귀멸이 칼날이 되었죠. 호요하루는 사냥이 과하면 당한다, 원주시로 영재, 로코츠시 등 여러 단편들로 소년점프에서 활동했지만, 이 활동들을 하면서 꾸준히 장편연재를 위해 콘티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콘티들은 계속 퇴짜를 맞았고, 급기야 2015년에도 장편연재에 실패하면서 그냥 만화가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작품이 사냥을 과하면 사냥당한다를 기반으로 만든 귀살이 나가레였지만, 이 작품마저도 퇴짜를 맞게 되죠. 편집자는 귀살이 나가레를 보고 좀 더 무난한 주인공은 없어요? 라는 제안을 받고 탄지로를 주인공으로 정하게 된 뒤 귀멸이 칼날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 작품을 시작할 때는 이게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비관적이었다고 합니다. 고토게 코요아루는 안경 쓴 악어 캐릭터를 오누케로 사용하는데, 주로 단행본의 등장의 뒷설정이나 과거에 그린 이야기에서 나왔던 오류를 정정하는 해설 등을 말하며 다이쇼 소곤소곤 소문이라는 코너에서 등장하곤 하죠. 작가의 오누케가 악어인 이유는 악어처럼 독자들을 한번 물면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화를 그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코요아루 작가는 본명이나 외모, 혼인 등 가족관계 등의 신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작가이자 작업방식, 본인의 생각, 일상생활의 습관 등등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신비주의 작가인데, 심지어는 귀멸이 칼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회사인 유포테이블에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작가의 상징으로 알려진 오노케인 악어 캐릭터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본인의 필명을 틀리게 쓰질 않나, 문서 파쇄기를 사고 신나게 암호종이나 넣고 돌렸다가 알고 보니 그게 콘티였다던가, 창문으로 본인의 모습을 보다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넘어질 정도로 놀라는 등 알려진 정보로만 보면 신상은 몰라도 하여튼 특이한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알려진 작업 방식이라면 잉크병을 계속 사용할 정도로 전부 아날로그식 작업을 한다는 건데, 연재 초기에는 작업하다가 잉크 병에 이어폰 잭을 집어넣은 적도 있다고 해요. 귀멸이 칼날은 오니라고 불리는 괴물들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적으로 등장하는데, 한글 정발본에서는 오니가 아닌 도깨비라고 등장하며, 애니맥스 TV 방영판과 넷플릭스 한글 자막에서는 혈기로 번역되어 등장하죠. 영어 정발판에서는 오니를 데몬으로 번역해 귀멸이 칼날이라는 제목도 영문판에서는 데몬 슬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단편에서 오니를 만들 때는 흡혈기를 참고했다 라는 작가의 말이 있어서 도깨비보단 혈기가 맞는 번역이라는 사람들이 많아 귀멸이 칼날 극장판 더빙에서는 도깨비가 아닌 혈기로 더빙했다고 하죠. 하지만 오니들은 웬만한 상처는 금방 회복하고 인간들보다 훨씬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작품 내 파워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데, 파워밸런스가 맞지 않은 이유는 고토게 코요아루가 치밀하게 복선을 쌓는 스토리 진행보다는 그때그때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것에 맞춰가며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가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이노스케가 가슴 한복판을 관통당했는데, 고토게 코요아루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 캐릭터가 죽을지 살지를 몰랐다고 하며 정말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진행시킨다고 밝혔죠. 귀멸이 칼날에서는 오니의 회상 이야기도 꽤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도 인간이 삶을 살다가 오니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장면들을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살대에 주는 9명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자 작가는 주라는 한자의 획수가 9개다 라고 답하면 주 한자의 획수에 맞춰 창작했다고 말했죠. 기살대에서 주가 되는 기간은 빠르면 2년, 보통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며, 주가 되는 조건은 오니를 50마리 이상 처리하거나 12기월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탄지로는 기살대에 처음 들어갈 때 개등급으로 입문해 20만엔의 급여를 받았는데, 주들은 급여를 본인 마음대로 정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귀살대원들이 전집중호흡을 쓸 때 나오는 물이나 불꽃 같은 효과들은 실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다리오브은 코쿠시보가 오니가 되기 전부터 사용하다가 오니가 되고 나서도 계속 발전시켜서 혈기술의 성향을 띠는 기술로 변화했기 때문에 기술을 쓰며 나오는 초승달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어도 보이며 실제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술이에요. 원래 전집중호흡의 기술 이름들은 땡땡식 호흡술이었지만 편집자가 촌스러운데 다른 이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 땡땡 호흡으로 기술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귀멸이 칼날 주인공은 카마도 탄지로, 아가츠마 제니츠, 하시비라 이노스케, 카마도 네즈코로 이루어진 카마보코 대 4인방이며, 그 외에는 우부야시키 카가야, 우부야시키 키리야, 우로코다키 사콘지 등이 등장합니다. 탄지로와 동료들은 모두 오감 중 하나씩은 특화되어 있는데, 탄지로는 후각, 이노스케는 촉각, 제니츠는 청각, 카나오는 시각, 겐야는 미각이라는 각자의 특화된 오감이 있어서 팬덤에서는 이 5명을 오감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등장인물들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본인
본인이나 형제자매 모두 오니가 되기도 하고 본인을 제외한 형제자매가 죽거나 좋지 않은 사이였다가 끝내 화해하지도 못하는 클리셰가 있으며 귀멸의 칼날 배경은 다이쇼 시대 초반인데 당시 남성의 평균 신장은 160이 조금 안되지만 등장인물들의 키는 대부분 165를 넘기고 있으며 평균 수명이 짧던 과거 배경이긴 하지만 등장인물들 중 최연장자가 27세인 교메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유난히 어린 작품이기도 하죠. 탄지로의 스승인 사콘지는 원래 맨얼굴로 등장할 예정인 캐릭터였지만 편집자가 이펙트가 없는데 이펙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 가면을 쓴 캐릭터로 설정했으며 작품 내에서는 오니들이 사콘지를 우습게 봐서 가면을 쓰기 시작한 캐릭터로 설정되어 사콘지의 원래 얼굴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사콘지의 맨얼굴은 작가인 고토게 코요하루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탄지로의 사형이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인 토미오카 기유도 원래는 기모노를 입고 등장할 계획인 캐릭터였지만 편집자가 반대해서 대원복의 하오리를 입은 캐릭터로 변화한 것이라고 해요. 귀멸의 칼날 주인공인 카마도 탄지로는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가 수, 다스리다, 사내라는 뜻을 각각 가지고 있어서 수술 다스리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탄지로는 원래 계획했던 귀사리 나가레에서는 조연 캐릭터로서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이야기가 귀멸의 칼날로 바뀌며 수술 팔던 평범한 아이가 가족들을 잃고 하나 남은 가족인 네지쿠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변경되어 주연 캐릭터가 되었죠. 카마도라는 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성이라고 하는데 효고현에 단 10명만 존재하는 굉장히 희귀한 성이라고 하며 유래는 후쿠오카의 카마도 신사에서 따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신사는 인연을 맺은 신사로 알려져 있지만 오니를 막는다는 의미로 세워져서 오니를 주로 막으러 다니는 탄지로의 행동을 성씨에 넣으려고 했으며 카마도라는 단어가 화로를 뜻하기도 해서 숫장수 집안에서 태어난 탄지로의 집안 출신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했다는 설도 있어요. 탄지로는 원작에서부터 귀걸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귀걸이가 하필이면 우길기와 비슷하게 생겨서 한국 팬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때는 이 디자인이 수정되어서 나오기도 했죠. 애니메이션과 원작 만화에서 탄지로는 늘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지만 사실 귀가 가려울 때는 귀걸이를 빼놓을 때도 가끔 있다고 해요. 귀멸의 칼날 등장인물들이 학교를 다닌다는 스피노브 작품인 귀멸학원에서도 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다가 귀걸이가 불가능하다는 학교 규칙에 걸려서 맨날 체육선생님이 기우에게 도망다니지만 나중에 선도부원인 제니츠와 친해져서 더 이상은 귀걸이 때문에 기우에게 도망치지 않죠. 탄지로는 원래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기우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기우의 칼에 머리카락이 베어져서 계속해서 쇼컷 헤어스타일로 등장합니다. 이마에 있는 흉터는 난로가 엎어질 때 동생을 감싸다가 화상으로 생긴 흉터인데 아버지인 탄지로도 태어났을 때부터 반점이 있었어서 이 흉터가 생긴 뒤에 아버지와 비슷한 점이 하나 더 생겼죠. 탄지로는 그 후에 손 오니 때문에 원래 흉터가 있는 부분에 또 흉터가 생겼고 이번에는 화상이 아니라 오니에게 공격받은 탓인지 까진 것 같은 흔적까지 남았어요. 그런데 이 흉터는 귀멸의 칼날에서 전집중 호흡 사용자가 터득하는 경지인 반점과 매우 비슷해서 신주로가 이 흉터를 보고 반점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탄지로는 나중에 전집중 호흡을 터득해 실제로 이 자리에 반점이 나왔죠. 한 정신과 의사는 탄지로를 보고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 정작 이 작품을 만들 때의 작가는 정신병적인 요소나 트라우마 설정을 탄지로의 성격에 넣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서 그냥 의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재밌는 썰 중 하나라며 지나갔습니다. 탄지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네지코와 동물들의 의사 표현은 후각을 통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며 탄지로가 가지고 있는 돌머리라는 설정은 박치기로 멧돼지를 이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예요. 탄지로가 좋아하는 음식인 두릅이 나오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탄지로의 콧구멍만 보고도 이미 두릅이 근처에 있다는 걸 눈치챈다고 하죠. 탄지로의 이상형은 은방울꽃 같은 시바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동생들은 오빠가 정말 걔랑 결혼하고 싶나봐 라고 생각해 다들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어린 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요. 그러나 은방울꽃이 아기자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시바견은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귀여운 인상이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예상되기도 하고 연하인 이성들에게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작품 내의 연상인 미인 캐릭터에게서는 얼굴을 붉히거나 코피가 나기까지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아 탄지로의 이상형은 아마도 귀엽고 예쁜 미인 캐릭터라고 예상되죠. 귀멸의 칼날의 카마 보코데 멤버 중 유일한 여자 멤버인 카마도 네지코는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무자니 습격으로 오니가 되어 탄지로가 네지코를 인간으로 돌리기 위한 모험을 하는 시발점 역할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네지코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나 대나무 재갈을 물고 있다는 점인데 이 재갈을 물린 이유에 대해서는 큰 이유는 따로 없으며 단지 기우가 사람을 물지 말라고 물린 것입니다. 작품 내의 네지코는 사람을 물지 않고 평소에도 재갈 때문에 음놈이라는 말밖에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저 정도면 그냥 풀고 다니게 하고 차라리 말을 시키는 게 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본인도 이 재갈에 불편하지 않은지 항상 물고 있으며 심지어는 잘 때도 이 재갈을 하고 자기까지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면에서 네지코는 이 재갈을 물고 있고 애니메이션에서도 거의 말이 없었으며 내면이 목소리 정도나 회상 장면에서만 대사가 나옵니다. 네지코의 성우를 맡은 키토 아카리는 네지코가 매번 대나무 재갈을 물고 있어서 녹음을 할 때 손가락을 물고 연기한다고 해요. 네지코가 대나무통을 물고 있는 설정은 스피노프작인 귀멸학원에서도 이어져서 중학생인 네지코는 바게트빵을 물고 있는 채로 자주
등장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안 물고 있는 매니브로 있는 상태로도 자주 등장하죠. 네지코와 탄지로의 공통점은 모두 체크무늬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매번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는 이유는 체크무늬가 카마도 가문을 상징하는 무늬여서 작품 내에서 카마도 가족들은 모두 이 무늬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으며 이 체크무늬는 한글판에서 바둑판 무늬로 번역되어 체크무늬와 바둑판 무늬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네지코는 매번 분홍색 기모노와 오비를 두르고 있는데 네지코의 팬 중 한 명이 이 기모노를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지코 기모노가 굿즈로 나오지 않자 직접 실제로 이 기모노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는 경매에 이 기모노를 출품하기도 했죠. 네지코는 원래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가 오니가 되면서 앳된 느낌의 외모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네지코는 계속해서 앞머리 고정용 리본을 달고 있게 되었죠. 이 리본을 계속해서 달고 있는 이유는 네지코는 오니가 되며 스스로 머리를 묶지 못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머리를 예쁘게 묶을 줄 몰라서 그냥 무잔에게 습격당했을 때의 머리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지코는 유아태행이 진행되면서 정신 나이가 아이 수준으로 돌아갔고 신체적으로도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혈기임을 각성했을 때 성인 여성으로 성장하는데요. 네지코는 도깨비라는 신문 때문에 평소에는 몸을 작게 만들어 탄지로가 가진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도깨비들은 뛰어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탄지로가 싸우다 상자가 흔들려 생긴 상처는 금방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지코는 기묘리칼라 애니메이션이 나오며 최대 수혜자가 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오니가 되며 귀여워진 행동들이 움직이지 않은 한 컷으로 나오는 원작보다 계속 캐릭터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며 많은 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기묘리칼라 서브 주인공인 아가츠마 제니치는 유리멘탈이 소유자로서 작품 내의 개그 요소를 거의 모두 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아가츠마 제니치라는 이름의 한자를 해석하면 나와 부인에게 편안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라는 뜻인데 제니치는 이 이름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네지코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니치 캐릭터의 모티브는 기묘리칼라 작가인 고토게 코요하루의 지인이라고 하며 제니치는 난 죽을 거야 라고 습관처럼 되뇌이기도 하고 지옥 훈련이 무서워서 나무 위에 올라가 도망가기도 하는 등 겁이 많은 유리메탈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엄청난 스피드를 가진 데다 목숨이 위험해질 때는 본인이 죽을 거라고 평소에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죽기 정말 싫은 것처럼 엄청 빨리 도망가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생존을 잘하는 캐릭터이며 청각이 보통 사람이 몇 배나 뛰어나기도 해서 사람이 심장 소리 등 신체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죠. 거기다 싸우다 기절하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잠들면 강해지는 남자라는 별명도 얻고 싸울 때 유리메탈 때문에 너무 긴장하면 기절하듯이 잠드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긴장하지 않고 엄청나게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노스케가 넌 그냥 계속 자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할 만큼 무의식에 들어갈 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인 주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 제니치는 원래 흑발에다 검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훈련이 무섭다고 나무 위로 도망갔다가 갑자기 벼락에 맞아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탈색되어 현재의 금발머리와 노란 눈썹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제니치는 까마귀 대신 참새를 지급받는데 사실 원작에서는 개냐가 내친 까마귀를 주워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애니메이션에서 겁이 많은 제니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까마귀가 무서워 참새를 받았다 라는 설정을 넣은 거라고 해요. 제니치는 선별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상추투성이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모습인 이유는 제니치가 시험 보기 싫다고 찡찡거리다가 지고로에게 마구 맞고 억지로 시험을 보러 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니치는 이성을 많이 밝히는 편이어서 잠자던 중 남자가 들어오며 경계하지만 여성이 스트레칭을 도와주면 웃으면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성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탄지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제니치가 이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부하로 자라온 데다 본인을 가르쳤던 스승마저 처참한 죽음을 맞아서 본인을 사랑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으며 본인에게 다가오는 좋지 않은 일이나 상황을 모두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정도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기 혐오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 상대 오니가 본인의 무의식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잖아?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내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에 이러한 이유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향이 반영된 행동들이라는 추측이 있죠. 기묘리칼라는 모티브를 얻었다고 말한 조조, 블리츠와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마주가 아니라 표절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 다키와 규타로가 목이 잘린 채 서로의 탓을 하며 죽는 장면은 수년점프에서 연재한 인기 만화 헌터엑스헌터에서 오르스 남배가 보여준 일과 똑같아서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묘리칼라는 다른 작품들을 표절했다는 논란뿐만 아니라 엽사 요괴사냥꾼이라는 한국 게임과 웹툰에서도 표절당해 또 한 번 논란이 있었는데요. 텐나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귀사리검 게임은 스토리는 소드마스터 스토리, 게임 타이틀과 캐릭터 디자인은 기묘리칼라과 완전히 같아서 결국 논란 끝에 4일 만에 서비스 종료를 맞았으며 거기다 점프에서 나온 만화인 나와 로보코에서도 이 게임이 짝퉁이 예시로 언급되면서 점프에서도 아는 표절 사례로 인정받으며 망신당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인 엽사 요괴사냥꾼은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가 존재하는 과거시대 이야기라는 점, 주인공이 후각이 매우 뛰어나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고 요괴를 사냥하는 사냥꾼 집단인 주와 엽사가 있다는 점 등 여러 설정이 비슷해 결국 많은 논란 끝에 연재 중단되었죠. 기묘리칼라의 악성 팬덤을 부르는 이름인 키메하라는 기묘리칼라에만 과한 애정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많았고 일본에서 악명 높은 악질 팬덤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푸른 피와 나는 무잔을 오니로 만든 약이 재료라는 떡밥이 가득한 재료였지만 그냥 멀쩡히 있는 꽃을 천년이나 못 찾은 거였다. 나는 힘 빠지는 떡밥 패스로 팬덤에 큰 실망을 보여주기도 했죠. 귀멸의 칼날은 23권을 마지막으로 현재 완결된 상태고 애니메이션은 도곡마을편까지 반영되어 아직 합동 강화훈련편과 최종편은 애니메이션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국면편은 분량이 매우 길다 보니 3편 정도로 나눈 극장판으로 개봉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도 팬덤들 사이에서는 서서히 도는 중이라고 하죠. 귀멸의 칼날은 주로 칼을 쓰는 장면들이 등장하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이 만화 때문에 검도 붐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며 귀멸의 칼날 덕분에 일어난 경제적 효과가 무려 2조 5천억억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엄청난 성공 덕분에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소설로도 나왔으며 닌자라와의 콜라보를 하기도 했고 게임으로 나오기까지 했죠. 사실 귀멸의 칼날은 애니와 이전 단행본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긴 했지만 메가히트작까지는 아니었던 평범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나 애니메이션이 엄청난 고퀄리티로 제작되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원피스 다음가는 히트작이 되었으며 현재는 일본에서도 물론 한국에서도 머글들도 보는 만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극장판을 보러 가자는 아들의 부탁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간 부모님이 바로 카톡 프사를 바꾸기도 하고 귀멸의 칼날을 주제로 대화하기도 하며 가족 전체가 귀멸의 칼날이 팬이 되는 일도 있었죠.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